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는 땅, 참한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2차선 도로에서 조그만 도로만 바로 있는 땅이고요. 소방도로가 지금 신설되어서 곧 접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오폐수 정화시설도 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에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땅은 앞에 보이는 돌무더기 보이시죠? 조땅입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식당도 지어도 되고 이것저것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총 부지 면적은 319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도시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금폐율 60%에 용적률 20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때 19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해산 방향으로 보면은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랫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으시면은 동남향으로도 건물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축대 공사를 싸서 성토 작업 중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 해 주십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오피스 정화시설 인입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경계는 저 하단에서부터 해가지고 상단으로 쭉 올라갑니다. 요 마뚜기 보이네.
요까지 이제 우리 땅 경계라 보시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쫄로 확 튕군네, 그죠? 저렇게 저 앞에 지금 마뜩이 보이시죠? 요렇게 우리 땅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밑으로 전부 다 우리 땅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6m 소방도를 접해 있는데 58m 정도 접해 있고요. 평균 소방도로에서 뒤쪽으로 평균 폭이 약 20m 정도 됩니다. 건물 안치는 크기 알맞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토 작업 축대공사는 다 해드리니까 요거 조건부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씩 성토 작업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 이곳은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아랫마을에 있는 면소재지고요. 유명 관광지가 포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주댐, 포천계곡, 무울구고, 가야산 국립공원, 도경산성, 이 면소재지를 다 거쳐가지고 가야 돼요. 저 앞에 지금 가야산 국립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할 매매도 가능하다니까, 319평 반반 분할해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사셔도 되고, 반 분할해서 매입을 하셔도 됩니다. 분할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오수갈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화조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축대공사는 지금 대충 지금 쌓여져 있는데, 성토 자금은 흙은 좀 더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인근에 이제 갇힌 면소재지, 저 앞에 큰 건물, 저거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은 경북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상수도도 인입 가능하다. 지금 여기 지금 상수도거든요.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남 간섭도 받지 않고 걸리적거릴 게 없습니다. 확 튀어가지고. 저 밑에 저는 이제 또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 파머스 마켓이 있습니다. 파머스 마켓이 있기 때문에 장보기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성주 읍내까지 안 나가셔도 여기서 해결이 다 가능합니다. 축대공사를 쌓기는 쌓았는데 좀 엉성하게 쌓았다. 잘 쌓은 석축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 자, 319평 중에 반은 분할해서 매매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장천리에 있는 집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할 만한 땅,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건축을 하셔도 돼요. 지금 성주 관내에 원룸이 딸려요. 지금 원투룸이 딸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면소재지 여기도 아마도 원투룸 지나오면은 수요가 있지 싶은데, 그건 또 수요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경북 성주군 가천면 장천리 살기 좋은 곳에 집 하나 짓고 기촌 주택지로 안성맞춤인 곳이 아닐까 말이 꼬이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제 모교인 가천 초등학교입니다. 예전에는 가천 국민학교죠. 제 모교입니다. 모교. 저기서 공부하다가 저 뚝방에 넘어가 저기 물고기 잡고 이랬는데, 공부하기 싫으면 그랬었다. 아, 또 옛날 생각나네. 저 나무는 옛날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나무거든. 몇백년 된 나무예요, 저거. 자, 경북 성주군 가천면 장천리 집 지을 수 있는 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